금전이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 있죠. 그게 좀 과하면 안 좋습니다. 안 좋다 하는 것은 이 집안의 기운과 안 맞기 때문에 동토가 날수 있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존대왕사 류법사입니다. 네, 선생님. 이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 대체적으로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은 유품이 되고요. 들어가신 유품이 있으면 안 되고, 깨진 물건, 그릇, 손상된 물건들. 대체적으로 신의 기운이 강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용, 금전이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 있죠. 어떤 코끼리. 그게 좀 과하면 안 좋습니다. 과하면 안 좋고, 대체적으로 그게 물건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이 집안의 기운과 안 맞기 때문에 동토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토로 치자 하면 집안에서 중요한 기운은 조항의 기운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기운이 있고 어떤 성주의 기운이 있는데 항상 조항과 화장실은 깨끗이 청결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게 깨끗하다고 유지되어야 된다고 잘 된다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복이, 조항으로, 천신으로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은 항상 아침마다 비워주시고요. 또 현관은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물건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항상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입는 옷도, 안 입는 옷, 안 입는 신발 같은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내 계획에 있어서 모든 목표에 있어서 점차적인 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뭔가 좀 물건도 쌓아두는 게 있죠. 그럼 내 마음도 쌓아두게 됩니다. 그걸 정리정돈을 하시면서부터 내 목표가 잡아지고 계획이 잡아지는 거고, 또, 신물건은 여러 가지 보시면 신의 기운이 강하신 분이 그걸 갖다 놔요. 그게 있으면 복이 들어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인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지, 그걸 인해서 동토가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 같은 성질을 냈다든가, 나무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나무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에서 이렇게 갖고 오시지 말고, 바위 같은 거, 돌 같은 것도 가져 오시지 말고, 또 중요한 거 있어서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있는데, 저희 천존대왕사도 소금을 이용하는데, 그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 저 외에 다른 식구들은 저희 법당에 들어오실 때, 입에 소금을 치고 들어오세요. 왜냐면, 맑은 기운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부정 퇴치 의미로 입구에서 소금 입에 물고 퇴퇴퇴하는 방식으로 뱉고 오시거든요. 어떤 소금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는데, 소금은 그렇습니다. 소금 그렇고, 또, 빛 또한 중요합니다. 빛도 집안이 어둡다면, 빛의 그 어떤 조도, 그를 명함, 밝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생의 기운이 있을 수 있어요. 빛도 중요하고, 부엌, 그리고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고, 또집 주변 항상 깨끗이 청소를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상승해요. 이제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네네네. 뭐 돌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네네네.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비방들 있죠. 네네. 뭐 소금. 네네. 뭐 소금 두면 뭐 돈이 들어온다. 비방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를 보고 네. 네네. 따라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어떤 무속인 내에서 어떤 퇴치를 위한 거, 그 기륭합을 위한 것이지, 점쟁이 무당이 아닌 이상, 그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일반인 선에서는 기본적인 청결과 화장실과 부엌 등을 철저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옷, 의복 같은 거, 신발 같은 거는 처리해주시고, 중고품이나 그런 것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껴서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타시는 분들은 절대 갖고 오셔도 안 되고, 또한 집안에 어떤 술이나 어떤 개조 있어서, 그것도 중요한 날 잡아서, 특일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소금은 나쁘진 않아요. 소금은 나쁘진 않는데, 그걸 인해서 기륭화복이 점진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편뿐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빛의 밝기를 좀 밝게 해주시고, 집안에, 그리고 쓰레기는 하루에 아침마다 좀 걷어주시고, 주인은 현관 깨끗하게 물건 두지 마시고, 조항과 화장실은 좀 게으르신 분도 조항과 화장실은 좀 깨끗하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 네,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